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그대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켓 아이템 컨트롤러 인덱스라고 있죠. 여기서 먼저 시작 담기. 우리 여기서 여기 아니죠. 어디 갔나요? 오페라에서 담기 버튼을 눌렀잖아요. 이 담기 버튼, 그러니까 마켓부터 봐야겠네요. 마켓을 클릭을 하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상품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그죠? 요게 마켓입니다. 마켓이 어디서 구성되는지, 그것이 아이템 컨트롤러 인덱스로라는 거예요. 아이템 컨트롤러 인덱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컨트롤러 인덱스 호출돼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인데 그 전에 보시면 이렇게 데모 웹 엔티티 오스가 있어요. 엔티티 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오스가 있고 엔티티 오스가 있었잖아요. 오스가 두 가지입니다. 어디 갔나요? insert one below 여기다 하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use auth. auth는 현재 로그인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로그인한 자연인을 보여주는 게 use auth입니다. entity auth는 또 다르죠. 얘는 뭐예요? 얘는 현재 로그인한 자연인의 어떤 엔터티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자연인 또는 국가의 어떤 엔터티인지가 엔터티 오스에 지금 표시가 됩니다. 우리 좀 전에 갭 코리아로 로그인해서 그중에서 갭 코리아를 선택했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인 또는 국가는 코리아이고, 그리고 그것의 엔터티는 갭 코리아 되죠. 그게 코리아가 엔터티 옷에 들어 있고, 그리고 코리아가 유저 옷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좀 전에 봤던 어디 갔나요? 요창입니다. 요창 코리아이고, 지금 코리아만 표시되고 있고 밑에 갭 코리아라는 말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요거 표시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보시면 밑에 갭 코리아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코리아인데 내가 지금 갭 코리아가 아니고 국세청으로 들어왔다. 국세청 인프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은 코리아는 코리아인데 엔터티는 밑에 뭐로 나타나야 되겠나요? 국세청 코리아, 국세청 인프라, 그죠? 코리아 텍스 서비스, KTS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두 개의 정보가 항상 컨에 저장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컨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요 정보가, 이 두 가지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니까 컨 어자인에 들어가 있어요. 컨 어자인에서 유저 데이터 있고, 그리고 컨 어자인의 엔티티 데이터, 이 두 가지로 표시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거죠. 여기 홍길동이 바라보는 이 프로덕트와, 그리고 뭐예요? 또 코리아가 바라보는 프로덕트, 마켓에서 바라보는 프로덕트, 같은 프로덕트인데 서로 창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브라우저는 서로 두 개를 다른 걸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템 컨트롤러 인덱스를 통해서 지금 봤던 모든 제품들, 그러니까 마켓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표시하는 것, 그것이 요 아이템 컨트롤러 인덱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아이템 컨트롤러 인덱스 요거예요. 그죠? 그리고 홍길동이 자기의 프로덕트를 바로 보는 것, 그거는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요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 다른 게 동작을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홍길동이 자기의 프로덕트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걸 보여주는 컨트롤러와 지금 현재 여기 똑같은 상품들인데 보시면 메뉴가 서로 다르죠. 얘는 비디오라는 게 있는데 여긴 없고, 여긴 또 서치 창이 있는데 여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이 화면을 표시하는 컨트롤러와 이 화면을 표시하는 컨트롤러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표시하는 컨트롤러는 요겁니다. 아이템 컨트롤러의 인덱스. 얘를 호출한 겁니다. 그럼 홍길동의 창을 표시하는 컨트롤러는 뭔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기 버튼을 클릭했죠. 담기 버튼을 클릭하니까 아이템 컨트롤러 에디터로 출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템, 그러니까 여기서 담기 버튼을 클릭한단 말이에요. 담기 버튼 클릭했을 때 요 화면이 나타나죠. 새로운 인보이스 아이템이 만들어졌죠. 요렇게 만들어내는 요 화면은 아이템 컨트롤러의 에디트.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 각각이네요. 중간에 IO Inspector, IO Inspector 등등을 지금 넣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IO Inspector,
창의 표시가 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오른쪽에 표시한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홍길동전 우리가 만든 홍길동전도 막 나타나고 그러죠. 표시한 이유가 보시면은 바이얼 아이디 위에 바이어 아이디 보이시죠? 바이어 아이디와 그리고 또 셀러 아이디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상품을 카트에 담는단 말이에요. 카트에 담는 순간에 이 상품에 누가 판매하는지, 판매자가 누구인지, 홍길동 엔터티죠. 그리고 구매자가 누구인지, 구매자는 누구예요? 코리아가 아니라 지금은 갭 코리아. 그렇죠? 갭 코리아의 아이디와 홍길동의 아이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코드를 구성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템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보이스 아이템을 만들고 인보이스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인보이스 아이템의 컨트롤러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어지는 거 크리에이터 볼까요?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의 크리에이터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아이템을 만듭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마찬가지 인보이스 아이템즈의 create invoice 아이템을 호출하고 있죠. 마찬가지 invoice 아이템 아이템즈죠. 아이템즈의 create invoice 아이템 이 부분이죠. 얘 호출된 겁니다. 여기 IO 인스펙트를 제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스펙트된 부분 만들어진 게 요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요게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어디 갔나요? 제일 마지막으로 표시된 게 요거죠. 요 내용들 각각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는 빨리 지금 진행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네임이 무엇이고 어떤 상품이고 그 상품을 누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이름은 무엇이고 홍 엔티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소속된 수풀은 어디고 그 수풀 이름은 무엇이고 그죠? 바이어는 누구이고 마찬가지 바이어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바이어 아이디가 있어야지 이 바이어가 소속된 수풀이 어디고 그 수풀의 이름이 무엇이고 알 수가 있죠. 이 수풀의 이름과 아이디를 알아야지 어떻게 되나요? 그래야지 나중에 바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요구죠. 세 번째 항. 모든 거래가 수풀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죠? 수풀에 기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하려면 일단 어떤 수풀에다가 기록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길동은 홍길동이 소속된 수풀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갭코리아는 갭코리아가 소속된 수풀에 이 글의 내용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 기록들이 절대로 위변조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오픈에시간의 글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픈에시. 지금 우리가 오픈에시의 세 번째 항목이죠. 그죠?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고 네 번째 항목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이고 다섯 번째 항목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해서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가 인보이스 아이템즈의 크리에이트 인보이스 아이템 얘를 호출했죠. 해서 인보이스 아이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인보이스 아이템이 몇 개 만들어졌나요? 줄줄이 여러 개 만들어졌죠. 여러 개 보시면은 go to cart 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인보이스 아이템들이 지금 하나밖에 없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 한번 다운됐군요. 한번 리셋됐습니다. 지금 홍길동전 하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상품들이 여기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세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다 합쳐서 하나의 인보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품이 하나이니까 그 상품의 가격 토탈 가격이 나왔죠. 만약에 상품이 두 개가 있다 혹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담기 한번 해볼까요? 얘도 담기 해서 go to cart 하면 이번 상품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새로운 인보이스 하면은 3036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얘가 3.0 아 개수가 다르군요. 개수 맞습니다. quantity고 price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쉬어볼까요? 얘는 price가 0.1 이고 홍길동 개수 하나이고 얘는 price가 0.0012 개수는 3개입니다. 얘도 개수가 3개 앞에 얘도 개수가 3개군요. 그러니까 인보이스 보시면 가격이 3036 그죠? 이 앞에 0.3은 책값이고 뒤에 있는 0.0036은 KRW 가격입니다. 두 개 다 합쳐져서 전체 금액이 합쳐진 인보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기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의 인덱스입니다. 그죠? 방금 봤던 이 화면
어디 갔나요? 자,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이죠.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가 호출되는 과정 볼까요?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 그렇게 쓱 간단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코드 하나씩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보이죠? 요 인덱스에서 보이는 부분 요 부분이죠. 리스트 인보이시즈 인덱스 맞나?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 인덱스로 돼 있는데 요게 맞나요? 예, 리스트 인보이시즈 요거 아닙니다. 인보이스 아이템 아 인보이스 컨트롤러 지금 밀어놓고 있네.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입니다.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 있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이 여기 오른쪽에 갭코리아가 찜해둔 모든 상품들이 쭉 표시되는 이 창 이 페이지 보이시죠? 요 페이지입니다. 그죠? 그 위에는 갭코리아는 갭코리아가 표시한 모든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홍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뭐 마켓 들어간다 찜도 없죠. 인보이스 아이템 들어도 아무것도 없죠. 현재 홍길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갭코리아는 있습니다. 구매를 했으니까. 서로 화면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표시될 수 있는 게 바로 요 코드입니다. 그죠? 요 코드를 통해서 갭코리아가 구매한 모든 상품들이 표시가 되죠. 자, 이어지는 부분이 다음에 우리가 인보이스 크리에이터 레슨하나요? 그죠? 그래서 인보이스 컨트롤러 크리에이터에 호출되는 부분 그게 뭐냐니까 여기서 New Invoice로 구성했잖아요. 요 New Invoice 요 부분을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인보이스 컨트롤러 컨트롤러 크리에이트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컨트롤러 좀 전에 봤던 인보이스 컨트롤러의 크리에이트 보이죠? 어디 갔나요? 크리에이트가 크리에이트가 아니네요. 뉴가 호출되도록 되어 있네요. 뉴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크리에이트라고 적어놨군요. 뉴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인보이스 컨트롤러의 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의해서 방금 봤던 인보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인보이스 크리에이트 인보이스 인보이시즈 크리에이트 인보이시즈 되죠. 인보이시즈 크리에이트 인보이스 요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화살표도 방향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보이스를 만들게 되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쇼 HTML 인보이스의 쇼 HTML입니다. 쇼 인보이스죠. 인보이스의 쇼 HTML 요겁니다. 요 페이지에 의해서 지금 방금 봤던 요 페이지가 표시되는 거죠. New Invoice 요 부분이죠. 그죠? 지금 요 화면을 표시하는 것이 여기 있는 쇼. 그러니까 지금 파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보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에디터, 폼, 인덱스, New HTML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프로덕트도 마찬가지 이런 아이템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에 있는 에디터, 폼, 인덱스, New, Show 이러한 HTML 파일과 인보이스 아이템에 있는 파일들과 그리고 인보이스에 있는 요 똑같은 파일들이 각각은 인보이스는 인보이스 컨트롤러에 매칭이 되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에 매칭되어 있어요. 아이템은 아이템 컨트롤러에 매칭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이템 컨트롤러는 빼고 지금 진행했는데 사실은 아이템 컨트롤러도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과정들을 보시려면 여기 있는 이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이템 컨트롤러죠. 아이템 컨트롤러를 시작을 해서 다음에 아이템 컨트롤러 에디터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 연결되고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 다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인보이스 아이템 컨트롤러 인덱스에서 인보이스 컨트롤러 뉴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컨트롤러 이렇게 연결돼요.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 컨트롤러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일련의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코드가 그렇게 간단한 코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코드들이 새로 추가됐을 때 한 4, 50개 코드 파일들이 4, 50개 정도가 수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시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그림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그림들 보시고 이게 완전히 먼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전처럼 이해되시고 나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실제 트랜지션 컨트롤러
로 연결되는 부분을 볼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요거죠. 요 세 번,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수풀에 기록되는 과정들을 볼 겁니다. 그죠? 자, 뭔가 좀 미진한 느낌이 드는데, 끝내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코드가 이렇게, 많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그려둔 이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보시면 돼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홍길동이 만들어둔 상품이 있다. 그 상품을 갭코리아가 검색할 수가 있다. 검색된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 잠깐만. 자, 홍길동이 만들어둔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갭코리아가 홍길동의 상품 마이프로덕트 있죠? 마이프로덕트에서 홍길동의 상품들이 있고 이 상품들을 다른 누군가가 마켓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검색된 상품은 카트에 담을 수가 있고 담았죠? 카트에 담긴 상품들 고투 카트가 아니면 카트에 담긴 상품들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 이 상품들로서 인보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인보이스는 전체 상품들을 다 합친 토탈한 겁니다. 김밥 한 줄, 떡볶이 하나, 우동 하나 등등이에요. 그죠? 그것들을 이제 트랜잭션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정리를 하자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요건은 아이템이 됩니다. 아이템 되고 요 아이템에 이제 숫자 수량이 합쳐지죠. 아이템에서 수량 몇 개 해서 인보이스 아이템이 됩니다. 인보이스 아이템. 그래서 뭐가 오래 갔었군요.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